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사님, 자 추석을 앞둔 증시인데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번 주 시장이 변동이 상당히 컸어요. 뭐 실적으로 보더라도 업종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업종 안에서도 주가가 차별화되는 현상, 예를 들면 IT 업종을 한번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약했고 그러니까 반면에서 아이폰 14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BH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이 그래도 모멘텀에는 반응을 하는 시장인 점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 염두를 둔다고 하면은 조금은 급하게 접근하기보단 좀 템포를 늦추고 이번 장은 강한 업종, 약한 업종 좀 구분을 하면서 이 시세가 연속성이 있는지 정도를 파악을 해보는 시장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뭐 추석 전 같은 경우는 좀 이 업종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지수 대비 강했다 또는 좀 특별하게 강했다고 하면은 과거 사례를 대입해 봤을 때 연휴 이후에 시세가 연속해서 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강세 약세 업종을 구분을 해서 지금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망세가 좀 이어질 거 보고 계시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삼성의 뭐 폴더블폰이 뭐 출시가 순항 중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주들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삼성 뭐 G폴더라든지 플립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유럽에서도 안정적인 판매 발생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접는폰 관련해서는 삼성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관련된 시장 성장을 삼성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곧 아이폰 14 공개를 앞두고 있죠. 이번에 미니 버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엔드 시장을 좀 더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쪽은 하이엔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삼성하고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더 하반기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부품사들의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좀 많이 오른 기분이 분위기고 또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온 분위기라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BH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좀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일단 제한된 접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선별해서 제한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이사님. 네, 종목이 시세 연속성이 조금 떨어져요. 테마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좀 하루 이틀 시세 있으면은 그 시세를 되돌리는 흐름이 뭐 3일, 4일 차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시장이다 보니 좀 종목 접근할 때는 손절가를 꼭 지키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은 모멘텀을 앞둔 상황인데 미리 시세가 나온 게 뭐 BH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다 보니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IT 대형주군이 약해요. 뭐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약한데 모멘텀을 앞둔 그 아이폰 14 발표로 앞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강함을 한번 보여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뭐 하루 이틀 거래일 정도를 본다 생각하고 가격대 기준에서 부합을 하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수 레벨 같은 경우가 연휴 이전에 한 2,4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만약 나타난다는 가정을 두면 지수 레벨이 변하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매매 구간 정도로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매수가는 좀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32만 7천 원에서 34만 원 구간. 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관심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절가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매수가의 5%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HFR 선정을 좀 했는데요.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세 탄력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 돈 추가적인 상승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향 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HFR은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라든지 매출 성장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프론트월 관련해 가지고 HFR이 상당히 그 높은 기술력 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5G 특화망 관련해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신망이 좀 더 확대돼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약간 권역별 통신망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HFR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부담 해소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한 9월 혹은 뭐 한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FR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월과 10월 정도에 4만 원 예상을, 목표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기자님.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9월 증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연휴 이후에 시장은 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인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가 연준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저지하는 그러한 톤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 환율의 흐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만의 요소는 아니지만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나올 수 있는 1,360원 이상을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강달러와 연결해서 유로존 같은 경우가 지금 금융정책을 펼 수 없다 보니 좀 변동이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결부를 해봤을 때 좀 시장은 강하게 매수로 접근을 하고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업종이나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휴 이후에 뭐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9월 시장을 판단을 해보면 되겠고요.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업종을 압축해서 대형주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군, 그다음에 약간 파생할 수 있는 거는 원전, 뭐 이 정도의 플레이를 놓고 그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 업종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조정이 나온 구간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강한 톤보다는 중립 이하의 톤으로 시장을 접근을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9월, 10월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9월 이후에는 또 3분기 어닝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 어닝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그러면 뭐 3분기 어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저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지난 6월, 7월 저점을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반기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하게 하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과 5월 같은 흐름들, 그러니까 2월달하고 5월달의 흐름을 보시면 고점과 저점의 종합주가지수의 진폭은 20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난 그 7월 저점이 2270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다만 상승과 하락이 좀 피곤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럼 종목별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전 한 60-70% 이상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한 9월 말, 10월 중순 이후에 조금 현금을 주식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과 10월에는 조정장을 예상을 해주시면서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